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, 이새 정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? 이 박근혜 당선인은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난 자리를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듯이 중소기업인들의 새해 첫 모임에는 예년보다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4일 열린 중소기업 신년 인사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,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800여 명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. 시대의 관심사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인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.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거래 불공정, 시장의 불균형,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 산불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복원하여 우리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미입니다. 경제 산불을 해소하여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이 바라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.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습니다. 또 중소기업들이 FTA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과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올한 해도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중소기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 산불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박근혜 당선인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는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중소기업은 올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양극화 불만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정부는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.